어디 간다고? 태양? 뭐야 이거? 아 이거 봐봐. 해수욕장만 32개인데 헐 대박 개 탔다가 그래 저희가 태안이야. 어 이거 봐봐. 섬도 진짜 예쁘지. 섬이 119개나 되네. 우리 섬에도 가는 거야? 짐이 났다. 아 미안합니다. 아니 미안하면 다예요? 아니 뭐 다시 만들면 되지 얼마나 한다고. 뭐라고요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아니 제가 지금 실수를 좀 했는데 아저 죄송해요. 저희가 이거 하나 더 만들어 됐거든요. 아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미안해요. 괜찮아요. 이종일 선생의 생가입니다. 3.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셨던 이종일 선생의 고향이 바로 태안입니다. 오케이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장소로 한번 넘어가도록 다음 하겠습니다. 뭐야 이제. 미안해요. 미안하면 됩니까? 그거 뭐 촬영 다시 하면 되지? 그대 너무 슬프다 편지를 써.
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.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우리 이제 진짜 간다? 둘이 잘해봐. 파이팅! 안녕!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. 느낀 건데 연희 씨는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. 연희 씨가 웃을 수 있게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.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다.
있단 거죠.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편지를 쓴 것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.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.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.